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추천 매물로만 선별한 후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와우, 다시 여름이 오나봐요. 너무 덥고 습하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지평면 전원주택은 이런 습한 날씨에도 뽀송뽀송함을 줄 수 있는 황토주택.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강주택이랍니다. 여기 건강주택은 황토와 편백으로 건축을 하신 주택인데요. 황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는 잘 아시죠? 혹시 황토방을 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위대한 세종대왕님이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찜질방을 황토를 이용해서 만들게 한 뒤 한의사를 따로 두어 당뇨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 너무나 이로운 황토 건강주택 상세 설명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황토 건강주택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이시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시랍니다. 대지면적 545.4545제곱미터로 도로집은 15평을 포함한 165평이세요. 전용면적은 59.17제곱미터인 양 18평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165평에 매매가격 2억 7천만 원을 나누면 오호, 평당가 163만 원이 나오쥬. 착한 평당가 163만 원에 지상 1층 단층 구조에 방 2개와 욕실 1개로 설계되어 있는 황토 건강주택이시랍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채광이 아주 퍼펙트한 남향이시고 난방은 개별 LPG를 사용하신답니다. 수도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용하시고 오수처리 시설은 쭉쭉 바로 빠져나가는 직관로입니다. 주차는 대문 열면 두 대는 뭐 아주 가뿐하고 3대, 4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주차장을 겸비한 황토주택. 마당이 잔디가 아닌 시멘트여서 잔디 관리가 버거우신 분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쥬. 시멘트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아쉬운 점이라면 텃밭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용도에 맞게 쓰기 나름 아니겠어요? 텃밭으로 쓰고 싶은 크기만큼 시멘트를 걷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 황토주택의 용도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사용승인일 2020년 1월 17일로 만 3년이 안 된 만 2년 된 황토주택이신데요. 내부 관리 상태 아주 나이스하죠? 입주 가능일은 협의이십니다. 도보로 2분 거리에 산책이나 건강을 위해 활동하기 좋은 지평내 포츠공원이 떡! 자차 5분 이내에 골프, 수영 등 힐링과 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미리내 리조트가 떡! 지평과 용문 등 어느 곳이든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위치에 아궁이가 있는 황토주택으로 건강 제대로 챙겨보실 분은 현장 답사를 위해 언제나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